안녕하세요. 플레이미어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.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. 이때까지 야광 오르비즈 펄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일단은 예쁜 보라색깔 오르비즈 펄을 준비를 했고요. 또 보라색깔 UV 바디 페인트 준비를 했습니다. UV 라이트를 비쳤을 때 아주 밝게 빛나는 페인트였죠. 저희 다른 에피소드들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 자주 보실 수 있는 바디 페인트 텐데 네, 그걸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. 네, 만약에 저희 실험이 잘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따라해 보실 수도 있겠죠. 자, 이렇게 바디 페인트를 오르비즈 펄에 묻히면서 섞어주세요. 네, 이제 완전히 거의 다 잘 섞인 것 같은데요. 네, 보이시죠? UV 라이트를 이렇게 쐈더니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. 만약에 오르비즈 펄의 색상을 입힐 때 물에다가 색소를 뿌려서 입혔었잖아요. 오르비즈 펄을 뿔릴 때 그때 만약에 이 페인트를 넣는다면은 이 야광 물질들이 흡수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요. 여러 가지 실험을 또 앞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휴지에 일단 놓아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말리기도 해야 되니까요. 네, 보시다시피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는데요. 보라색에서 비추면 아주 밝은 보라색으로. 네,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? 아직까지 지금 보면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좀 더 마르게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됐습니다. 다시 한번 여기 예쁜 병에다가 담아봤는데요. 그러면 이제 UV 라이트로 한번 어두운 곳에서 비춰봐야 되겠죠? 자, 이렇게 스튜디오를 어둡게 했어요. 이제 UV 라이트를 한번 비춰볼게요. 네,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되네요. 이렇게 어두운데도 UV 라이트에는 굉장히 밝게 빛나면서 반응을 보이네요.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. 네, 저는 이 실험이 정말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도 깨끗하게만 하신다면 집에서 하셔도 재밌을 것 같은 실험인데요.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희 실험이 재밌으셨다면요.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더 다른, 더 재밌는 실험들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. 네, 그럼 다음에 플레이미에서 우리 또 만나요. 무료로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들의 새로운 비디오들도 받아보시길 바래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